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는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관련주,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까지 한번 시청하시면서 함께 즐거운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에코프로 초격차 기술 없다라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다 확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배터리 박사의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을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뭐 크게 이런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중국 점유율은 현재 과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앞으로 잘 많이 안쓸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제 두 번째는 LFP. 그리고 삼원계 두 개가 있으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LFP도 좋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 IRA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배제된 거 아니다. 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회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중국과 경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네 번째는 테슬라 완성차업체들이 자체 배터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물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다만 저도 이제 지금까지 2차전지를 보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반문하는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점유율 과점이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2022년 11월 2일 날, 무려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2일 날, 그때도 얘기를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666만 대중 절반이 중국에서 팔렸다. 절반이. 심지어 절반이 팔리고 난 다음에 생산되는 것도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했어요. 5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이게 대단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끝을 냈었는데, 중국 과점, 점유율 과점 자체가 지금 비나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 생산도 50% 이상이고 판매도 50% 이상인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중국은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국은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이 자체에서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자, 유럽과 미국과 한국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해서 전 세계 나머지 50%를 먹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겁니다, 사실. 이거를 비단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미 50%는 중국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해서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나머지 50%를 생산하자는 거죠. 그 판매도 하자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은 이미 확장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인구도 많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만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것이 동남아가 붙는 겁니다.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과 비교해서 인구가 그래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국가들이 붙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이 되었을 때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전기차에 대한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EV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HEV 그리고 PHEV를 합쳐 있는 것을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총 합산 양으로 봅니다. 자, 전기 순수 전기차를 EV라고 하지만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내에서라든지 또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쪽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전기차 시장을 중국의 절반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유지될 것이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미 중국은 확장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개화기적인 성격이 강한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또는 동남아 쪽에서에 대한 점유율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으로 반박을 한번 해보겠고,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양상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북미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들어가는 것이 말레이시아가 또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결국 헝가리라든지 미국에 대한 시장 자체를 이후에 2023년도 이후로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브랜드들은 중국이라는 곳에서에 대한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들에 대한 확장시키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그렇게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라는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약간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객관적인 증거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LFP가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보다 좋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라든지 SK온이 LFP 배터리를 못 만드느냐,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닝더스다이 CLTL이라든지 또는 BYD가 삼원계 배터리 못 만드느냐? 네, 제대로 못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삼원계 배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리튬이라는 것을 70%를 차지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서 NCM을 썼거나 또는 NCMA를 썼거나 또는 NCA를 썼는 것을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반은 리튬입니다. 자, 그러면 리튬 철인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본 개념의 베이스는 리튬입니다. 거기에 철과 인산을 섞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주행거리는 조금 짧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주행거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삼원계 배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주행거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원계 배터리의 가장 안 좋은 단점이 뭐냐? LFP 배터리에 대해서 비해서는 조금 덜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량률이 만분의 1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만분의 1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분의 1이 나오더라도 만 대 중에 한 대는 그러면 불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삼원계 배터리 위험하다는 거지, 삼원계 배터리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LFP 배터리를 쓰는 것은 우열을 가려서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를 좋아서 LFP 배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CLTL과 BYD의 주력이 LFP 배터리고 중국 시장에서 주력이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단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테슬라는 LFP 배터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원계 배터리가 나쁘다,
그리고 LPG가 좀 더 성능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특성이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쓰기 때문에 LFP배터리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LFP배터리가 좋다, 삼성전자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미국 IRA를 통해서 중국이 배제된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것이 포드가 CATL과 기술 라이선스 방식으로 100% 자회사 배터리를 공격 짓는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미국 IRA에 대한 부분을 중국 배제를 하려고 했는 건데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거는 좀 편법이지 않냐, 꼼수지 않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 IRA이기 때문에 결국 외교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외교에 대한 부분 자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꼼수라든지 편법을 통해서 중국이 진출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인 거고 그 항의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줘야 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배제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왜 우리나라가 2025년까지 조지아 자동화 공장을 짓는 거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미국 IRA에 대한 세부적인 안건 자체를 보고 그 안건에 맞게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반박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또 미국 정부 측에서 그만큼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충분히 잘 활용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 완성차가 자체 배터리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왼쪽에 이제 보시면 요건 이제 각형 또는 파우치형에 대한 부분 요 밑에 이제 깔리는 부분들이고 요런 이제 셀들이 모여 가지고 모듈이 되고 이런 모듈이 모여서 이런 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번에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해서 마찬가지 차량 밑에 깔리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원통형에 대한 움직임으로 요렇게 깔리게 됩니다. 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각형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각형과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에 대한 각 장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원통형을 많이 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은 공간 안에서 원통형이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빈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원통형을 많이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구현해냈던 저런 방식으로 만약에 형성을 한다면 충분히 원통형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들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테슬라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완성차 안에서도 현대차가 이번에 HEV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2차전지 기술력이 누구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저는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이런 배터리 시장을 4680 배터리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완성차들이 이런 자체 배터리 시장으로 결국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국제적인 표준 규격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규격에 대한 부분 자체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자체 배터리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바로 원자재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실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보면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약 9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현재는 전구체라든지 또는 원료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에 대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광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연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서 공급받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을 다시 한번 구성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2차전지라는 섹터군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높아질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입 의존도는 높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 할인된 부분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2차전지를 저희도 많은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일부 하락이 나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이슈만을 또 부각시키는 것은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지 또는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작년에도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뿐이지 새롭게 나오는 악재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더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에 5월 말이 그리고 6월 달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2분기 2차전지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수출에 대한 물량이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변곡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는 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